하고 싶은 꿈은 저는 여행을 다니고 싶은데 항상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여행 가기가 쉽지가 않고 이렇게 황금 연휴일 때는 또 너무 값이 비싸가지고 또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직장 다니면 또 매여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 자유롭게 내가 가고 싶은 날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하면은 시간적인 자유랑 그것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자유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카드 한 장을 들고 언제든지 아 봄이 왔으니까 벚꽃 보러 일본을 갔다 와야겠다. 가을에는 캐나다에 퀘벡을 가서 커피 라떼 한 잔을 마시고 와야지. 그러한 내가 가고 싶은 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드 한 장과 함께 경제적 자유도 누릴 날을 응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분 받아드리겠습니다. 1번 대체하실 분. 알겠습니다. 네, 서정희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저 전직은 생명보험 설계사였고요. 지금은 애터미를 전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알게 된 계기는 코로나 때였는데요. 사실은 제가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요. 대학교 친구들이 애터미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를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회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코로나 때 애터미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요. 뭔가 좀 강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 2, 3개월 유튜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본 저의 결론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로 우리가 꼭 써야 되는 생필품을 진짜로 품질이 좋은데 진짜로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면 진짜로 좋은 제품을 진짜로 저렴하게 정직하게 팔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이니까 계속해서 반복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반복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번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제 마음을 끌었던 건 글로벌로 사업을 할수 있다라는 게제 마음을 끌었고요. 처음에는 잘 이해는 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무한 단계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기로 마음 먹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애터미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 김전 사장님이 카드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꼭 카드를 어머니께 무제한 카드를 드릴 겁니다. 2024년 12월 31일 리더스 클럽에 입성해서 어머니께 무제한 하나 카드를 드릴 겁니다. 그 카드 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제주도에 가서 한달 동안 여행하는 게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저의 꿈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족 사업에 대한 꿈이 한참 무르익고 있는데요. 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중에 둘째 아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성공하면 나도 할게 그러더라고요. 아우 예 처음에는 예그 말이 좀 이렇게 예 이렇게 너무 기쁘게만은 안 들렸는데 지금은 생각할수록 그냥 가슴이 설렙니다. 예. 제가 성공하면 같이 하겠다고 하는 아들이 있으니 억수로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설날에도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야, 아빠 성공할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여행 연습해야지, 세미나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조만간에 우리 아들과 같이 하는 가족 사업의 꿈을 키우며 애터미를 통한 저의 사업에 또한 제 인생에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대부분 애터미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가족 사업의 꿈을 많이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꿈이
곧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액션5로 넘어가겠습니다. 100% 제품 애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4월달부터 슬림까지 슬림질을 했잖아요. 하면서 계속 운동을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음식을 조절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명절에 만났을 때, 이제 내가 확실하게 먹고 이렇게, 갔더니, 이제 우리 동서가, 형님 살이 많이 빠졌네요. 이제 신우도 언니 살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제품을 애용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풀어줬습니다. 애플 페논, 그다음에 보이차, 그다음에 쉐이크, 단백질 요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차전자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제품을 먹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맛있어야 되는데, 맛이 없으니까 중간에 좀 자꾸 좌절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품 맛있다고, 애플도 맛있잖아요. 하나 먹고 또 먹고 싶잖아요. 그리고, 쉐이크도, 좀 먹는 게 질리면은 킥하고 같이 먹으면 너무 딱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밥상 먹을 때 나도 쉐이크 먹고 같이 가족들끼리 그냥 반찬 같이 집어먹어도 괜찮다. 단지 이제 기름기 있는 음식만 주의하면 된다, 이렇게 했더니 동서가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듣고 제품 구매를 하더라고요. 제품 구매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먹고 효과를 보니까 자신있게 전할 수 있었고, 또 가족들한테 눈으로 보여주니까 확신 있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제품에 있어서 내가 먹고 효과를 보고 자신이 있어야 자신감이 넘치게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해주실 분. 네, 남해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주은이 빨간펜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은이 샴푸 뭐 쓰냐고. 주은이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머리를 자꾸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하는데 향기가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주은아, 머리 언제 감았어? 그런데 어제 저녁에 감았어요. 근데 그때가 한 4시쯤 됐을 때였거든요. 낮. 어제 저녁에 감았는데 아직까지 향기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샴푸 뭐 쓰냐고. 근데 그분이 벌써 가입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엑소스 쓴다고 그렇게 말해드렸고. 그리고 저도 준이가 엄마 머리 냄새 너무 좋아 그러면서 저 여기 막 자꾸 코를 박고 향기를 맡아요. 근데 엑솔루트 샴푸가 진짜 향기가 너무 좋고 오래 가고 하루 이틀 지나도 우리 정수리 냄새 아침에 감아도 오후에 되면 정수리 냄새 나잖아요. 근데 주은이가 제 정수리에 코를 박고 향기를 맡아요. 너무 향기가 좋다고. 엑솔트 샴푸는 기능적인 면도 너무 좋지만 향기가 되게 좋고 오래 가는 게 너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앱솔루트 샴푸 참 좋지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주실 분. 대은이 하겠습니다. 네, 대은이 대단님. 네, 지난 월요일 수분크림 얘기했는데, 저는 요즘 수분크림의 매력에 정말 푹 빠졌습니다. 네, 수분크림. 제가 지금 환절기라서 제 피부가 건조해서, 저는 지금 더페임 쓰고 있거든요. 더페임 쓰고 있는데, 이렇게 건조해서 지금쯤이면 되게 좀 심하기도 하고, 이제 앱솔루트 쓰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건조함을 느끼긴 하거든요. 이렇게 환절기 되면. 근데 이번 수분크림을 저녁에 정말 이렇게 바르고 자면, 일단 피부가 아침에 너무너무 보들보들해요. 그리고 당김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애터미 수분크림이라, 수분크림은 애터미 걸 처음 발라보긴 했지만, 다른 건안 발라봐서. 근데, 수분크림의 매력이 이건가? 근데, 애터미 수분크림, 어제 제가 너무 효과 봐서 저희 아들한테 지금 적극 권하고 있거든요. 엄마 거 같이 발라보라고.
근데 어제 저녁에 처음 저희 아들이 바르면서 향이 너무 좋다고 그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 수분크림 정말 안 써보신 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분크림. 요즘에 이렇게 피부가 약간 제가 건조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몸도 이렇게 좀 다리 이런 데 약간 좀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디로션 이런 것도 좀 발라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제가 네, 하겠습니다. 임진구요. 아, 네, 임진모 사장님 하시고 김지현 사장님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저 먼저 할까요? 네, 임진모 사장님 먼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산에서 사업하는 임진구입니다. 명절 모두 다잘 쓰셨죠? 네, 많이 드셔가지고 얼굴이 더 좋아 보이시네요. 네, 저는 슬림바디 푸사가 제가 먹었는 지가 지금 이제 두 달 조금 넘었어요. 아, 이거 막 몸이 막 불어가지고 옷이 안 맞아서 이 옷을 새로 사 입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있는 옷을 버리려고 하니까 아깝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푸사가를 먹고 좀 빼자 싶어서 한 2개월 넘게 먹었어요. 어느 때는 하루에 3개도 먹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세 개도 먹고 하여튼 꾸준하게 두 개는 먹고 한 번씩 더 먹을 때는 세 끼도 먹고 이렇게 공복시 항상 공복에 묶고 운동을 이제 조금 겸비해가지고 했더니만 몸무게는 그렇게 뭐한 2kg 정도 빠졌는가 그런데 하여튼 지방이 체지방이 많이 빠져가지고 여 위에 옷을 입으면 내가 괜히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옷이 쑥쑥 들어가니까. 그전에는 딱 조였는데, 입으면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삐지는 게 없으니까, 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일부러 보는 앞에서 먹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고. 그래서 슬림바디 푸사가라고 너무 맛있고 좋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해도 뭐 긴가민가 진짜인가 그런데 이제 요즘 저를 보는 사람은 많이 날씬해졌는데 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달 먹었을 때는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한달반 넘어서 두 달이 넘어가니까 이제 제가 느끼고 주위에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슬림바디, 체지방을 빼고 싶다 하시는 분, 복부 쪽에 좀 날씬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게 2주치잖아요. 요게 28개 들어있거든요. 한 박스가. 그래서 구입하시는 분한테 한 박스를 권하는 게 아니고 저는 보통 이제 권하면은 최소가 두 박스, 안 그러면 네 박스, 두 달은 먹어봐라. 그래서 정말 두달 먹으니까 제가 효과를 보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가져다니면서 홍보하시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실 줄이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현 사장님, 이어서 해주세요. 네, 저도 그 애플페놀이랑 보이차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이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수시로 하루에 한포 정도를 따뜻한 물에 먹었고, 그리고 애플페놀도 하루에 두 포. 아까 세 포까지 먹었다고 하셨는데, 진짜 맛있어서 하나 더 먹은 적도 있고. 근데 명절이었잖아요. 명절에 고기도 많이 먹고, 진짜 여러 가지 기름진 전, 뭐, 이런 음식들 자체가 좀 헤비한 음식들이어가지고, 이제 다이어트에는 좀 많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이 애플페놀과 보이차 덕분에 그래도 유지를 했다는 거. 살 1kg도 안 늘었다는 게 진짜 다행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알잖아요. 그배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배 쪽이 그게 이제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이 애플페논이랑 보이차를 꾸준히 먹으니까 그런지 오히려 뱃살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뱃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뭐한거 없는데? 그리고 운동도 제가 사실 우리 9시 운동도 안 하고 그랬는데도 그냥 애플페논과 보이차를 잘 먹은 거밖에 없다, 나는. 그리고 애플페논 임진구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8주 정도 먹었을 때한 2주 정도는 그냥 계속 8주 먹고 끊었을 때 2주 정도는 지속적인 감량이, 체지방 감량이 일어나더라. 이런 임상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채소 두 통은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적어도 세통 이상은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저는, 이제 한통다 먹고 한통반 정도를 반 넘게 먹고 있거든요. 근데도 효과를 봤다고 한다면은 진짜 이거는 체지방 감량이 효과적이다. 여기에서 다이어트 의지만 더 가지고 있다면은 충분히 더 감량이 쉬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플페논이랑 보이차, 그리고 보이차 같은 경우도 기름진 음식 같은 거 먹으면은 이 보이차의 그 갈산 성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체지방으로 변하는 것도 막아주고 그리고 그런 독소 배출도 해주고 그래서 보이차도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차랑 애플페논 해봤자 5만 원안 되더라고요. 5만 원안 되는 가격으로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이제 명절 지나서 나좀 뿌른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면 이두 가지 제품으로 관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경험을 딱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굶으면서 하는 것은 좀 못해서 이렇게 먹으면서 아침 점심은 일반식으로 먹고 저녁은 쉐이크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받지 않고 있어요. 근데 애플펜하고 갈 그래서 이게 보이차가 정말 효과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책과 VOD로 넘어가겠습니다.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VOD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석지영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지영입니다. 저는 책 이야기 하려고요. 이거 김분수 크라운님이 쓰신 두려움이 지나면 보이는 것들 이거 제가 도서관 가서 대여해서 보고 있거든요. 보는 중에 아 이거는 액션 파이브 할때꼭 이야기해야지 하고 제가 챙겨놨던 부분인데 여기 이게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작은 챕터 이름은, 제목은, 물은 스스로 낮은 곳을 선택할 줄 안다. 라는 건데, 예전에 임진구 사장님께서 물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신 적도 있는데, 이게 되게 간단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리더는 물과 같아야 한다. SNS에 떠도는 글인데, 물이 지닌 덕목으로 7가지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 구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 바위도 뚫는 인내와 끈기,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 그것이다. 네, 이렇게 7가지가 너무 짧게 짧게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맞는 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한테는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부분들이 아마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시간 되실 때 대여해서 보셔도 좋고 또 사서 소장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에서 느끼는 감동과 또그 물과 직자의 그
영어발송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말씀해 주실 분? 아, 저는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박영우 관점 디자이너가 계세요. 이분이 카카오톡 김원수 회장과 절친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을 돌아보면서 아이디어를 해주면서 그 사업을 부흥시킨 분인데, 이제 조금 읽었어요. 조금 읽었는데, 우리가 모든 신화를 달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말고 관점을 관찰을 달리해서 봐라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만나는 그 파트너나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역발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발상을 하지 않는 한은, 그래, 역발상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사업에 있어서 정말 진전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항상 역발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과 함께 또 나의 사업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아침에 보이니까 미팅하고 저녁 미팅하고 그다음에 목요 세미나 토요 부업가 세미나 그냥 가서 느끼고 감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나의 행위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서 나아갈지 또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지? 좀 이렇게 다르게 할 필요는 없을까? 이제 기존에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다르게 생각해서 왜냐하면 시대는 변하기 때문에 변하는 시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찾고 고민하고 찾고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찾고 이렇게 나의 그 눈을 좀 달리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많은 도전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박용호 관점 디자이너가 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더 없으면 미팅, 미팅과 전화 두개 같이 할까요? 이어서 한번 해 나가겠습니다. 해주실 분. 제가 네, 나가겠습니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서강희 사장님. 예. 그 세미나가 지난주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세미나. 네.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매달 첫 주면 소소한 클래스가 진행이 되잖아요. 예. 이번 달도 그 10월 첫 주, 5일 소소한 클래스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아울러서 또, 그날은 아마도 제가 인생 시나리오에 썼던 카니발 11인승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예. 우리도 이제, 승합차로 이렇게 좀몇 명이 모여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 출발을 하는 거라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예, 그래서, 10월 첫째 주 소소한 클래스 내용도 많이 기대가 되고, 그날에 대한 기대가 생겨서, 예, 세미나에 대한 기대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파트너들이 열심히 생기면서 이제 차도 구매하시고 또 같이 협력해서 나갈 발전적인 모습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미팅과 좋은 전달해서 말씀해 주실 분? 저는 미팅과 세미나는 아니고요. 제품 전달. 뭐 미팅일 수 있겠죠, 네, 미팅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또 가족들 많이 만나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가족분들은 거의 가입을 시켰어요, 제가. 근데 애용자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계속 쓰시는 제품은 쓰세요. 근데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이 자꾸 한정적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카드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하나 카드. 근데 그 하나 카드 이벤트를 제가 전화를 다 드렸거든요. 근데 전화로 했을 때는, 아, 나 그냥 안 해. 필요 없는 거. 나 사야 되잖아. 안 사. 그러면서 나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 외숙모께서. 근데 만나서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좀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이벤트니까 좀 똑같이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해줘봐. 바로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이거는 만나서 하는 사업이다. 그냥 전화로 하고, 문자로 하고, 그거를 관리 다 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다. 무조건 만나서,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 그래서 만났을 때 나의 표정과 그리고 좀더 경청하는 분위기와 그리고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바로바로 다시 설명해주면서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득이시니까 꼭 하나 카드 만드세요라고 말을 했을 때더 받아들이기가 쉬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제품 같은 것도 들고 가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들, 뭐 비타민C라든지 에플페놈, 뭐 보이차, 뭐 애터미 커피, 뭐 그런 것들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또 미셋밤 묶음으로 하나랑 그리고 뭐 비타민, 비타민C도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전에도 이거는 왜 먹는 거야? 그러니까 비타민C가 도대체 어디가 좋은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좋고, 노화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었잖아요. 고기 먹고 나서 먹어야 더 좋다. 이제 돼지 기름이 비타민C에 많이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타민C 꼭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야 더 젊어질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또 비타민C도 딸 것까지도 구매를 해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카드도 다 제가 앱카드를 넣어드렸는데 본인이 자발적으로 구매를 자꾸 안 하시더라고, 못 하시고. 제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구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아, 난 이런 기계치라 못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알려드릴 때 해보세요. 그냥 알려주지 마시고, 이럴 때 시대적인 상황 얘기하면 좋잖아요. 뭐, 키오스키라고 우리 주문할 때 어디 식당 들어가면 이제 점원이 안 받잖아요. 키오스키 앞에서 노인이 그 주문을 못해가지고 울어버렸다는 그 기사 보셨냐고. 본인이 하도 답답해서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제가 가르쳐 드릴 때 배우세요. 정말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외숙모라고 얘기하면서 주문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근데 뭐 지금도 본인 못한다 하시지만 언젠간 제가 계속 알려드리면 본인이 구매하는 날이 올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 오늘 요번 기간에 잘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사업이 가망이 사업이라는 말이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많이 난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대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대형 사장님하고 김다현 사장님인데 누구 네, 목소리가 제가 먼저 커집니까? 할까요? 네. 저하고 김가연 사장님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번에 친정에 갔다 왔거든요. 추석이어서. 근데, 전에 제가 우리 애터미 파워비타 에너지 이렇게 이제 나와서 시골에 이제 친정에 보내드렸는데, 그때 저희 친정 엄마가 맛보시고, 나는 이건 못 먹을 것 같아, 못 먹겠다. 신 거를 정말 못 드시더라고요. 우리 내 입에는 안 신데. 이거를 못 먹겠다고, 나는 그냥 이거는 못 먹을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으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이번에 내려갔는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냥 나 이거 매일 아침마다 한 잔씩 먹고 있대요.
요즘.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효과가 없으면 엄마가 그 신거를 먹겠어요? 드시겠어요? 매일 타서 이제 해양 심청수에 타서 드시는 것 같아요. 먹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번 시골 가서 느끼는 게 엄마 아버지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너무 늙으셨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근데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하니까 애터미에 대한 영양제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해모임도 열심히, 정말 잘 드시는 게 해모임. 해모임은 정말 두분다안 빠지고 드시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아, 내가 애터미를 하길 너무 잘했다. 그 생각을 이번에 했어요. 뭐, 애터미를 시작해서 돈을 벌고 이걸 떠나서 내가 애터미를 하기 때문에 애터미의 좋은 것들을 부모님한테 권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희 엄마도 저희 아버지도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셨거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연로하시니까. 근데 해모임 열심히 드시고 면역력 챙기시고 또 이렇게 파워비타 에너지나 애터미 제품들 드시고 계시니까 그나마 이 정도는 유지하고 사시지 않을까. 그래서 참 제가 애터미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많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저는 이제 시골에 전화 이렇게 드릴 때마다 엄마 해모임 드셨어? 아버지 해모임 드셔서 그 소리가 먼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걸 습관화가 어르신들 습관화 시키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매일 했었어요. 애터미 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은 애터미 제품 정말 좋은 줄 아시고 그때는 이제 마지못해 드셨지만 지금은 좋은 줄 아시고 드시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내가 애터미를 하게 되어서.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다연 회장님,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다연입니다. 예, 저는 그 이번 미팅이 있었는데요. 회원 중에 소비자 중에 전 직장 같이 댕겼던 그 삼촌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애터미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제가 또그 전에 설명을 또 많이 했었고, 몇 번을 또 미팅을 가졌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애터미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감을 느끼고, 요리저리 피해 댕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만남을 약속을 해도, 뭐, 자기가 갑자기, 그래요, 한번 만나요, 이래놓고는, 건축박람회 갑자기 가야 된다고 빵꾸를 내고, 그리고 또 뭔가 또 시간이 뭐 어디 시골 안 간다고 해서 그러면 연휴 기간에 한번 차나 한잔 해요 이랬더니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통화해요 하고 갑자기 급한 일 있다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 댕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뭐 저기 평소에 또 얘기하면은 말이 많으세요. 말이 많으셔갖고 이제 주제를 이게 애터미 쪽으로 얘기하려고 하면은 귀신같이 또 그거를 알아차리고 쏙쏙쏙 피해 댕기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어제 갑자기 기분이 좋으셨는지 제가 그냥 추석 인사로 연휴 잘 보내고 계세요 하고 그냥 뭐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남은 연휴 잘 보내세요 문자를 했더니 갑자기 아, 다현 씨, 저 시간 돼요 하고 만나자고 갑자기 이제 미팅이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준비도 안돼 있고 뭐, 근데 갑자기 이제 만나자는 얘기가 딱 오니까 하필이면 그날 또저제 스폰서 천정수 사장님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날 이제 같이 교회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상황에 이제 제가 약속이 있는데 저 혼자 가면은 뭐, 좀 자신감이 좀 없을 것 같은데 같이 가달라고 그냥 집에 가려는 스폰서를 붙잡고 매달렸더니 같이 가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잡담도 나누고 얘기를 이제 서로 소개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애터미 마이크가 꺼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같이 이제 공격을 했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같이 하니까 오히려
좀안 좋았던 그 애터미에 대한 이미지가 더 괜찮아졌고, 그리고 약속을 또 받았습니다. 예, 세미나 꼭 가겠다. 뭐, 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그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그분 얘기를 들어준다고, 애터미 얘기는 저희 스폰서랑 저랑 30분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분의 잡담을 다 들어준다고, 조금 힘들었던 미팅이었지만, 그래도 혼자가 힘들 때는 여기저기 막 피해 댕기고 자신감이 좀 많이 결여된 이런 소비자를 만날 때는 그냥 스폰서나 아니면 옆에 누군가를 같이 일하는 동료분을 데려간다면은 다른 파트너를 데려간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네좀 경험을 얻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스폰서랑 함께 가면 또 힘이 많이 되죠. 그래도 둘이만 하는 것보다는 셋이서 만나면 이 안이 화제도 더 많아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다른 사장님, 그래도 인내심 가지고 계속해서 연락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또 얻어졌네요. 우리 배우님 사장님, 또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제품 안 하는 것도 참 웃긴 것 같아요. 내가 제품을, 좋은 제품을 알아서 가족 건강에 어떤 건강 지킴이 좀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 내가 조언해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참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사업 설명 한 가지 남았는데 혹시 사업 설명 있으신 분 있으면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네, 서상진 키워드 플랜 사업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우리 둘째 아들 얘기입니다. 예, 계속해서. 네. 아, 둘째 아들은 대학교 지금 휴학 상태인데요. 아, 제가 세미나 있을 때마다 세미나 안 갈래? 아빠랑 공주 바람 한번 안 쐴래? 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어느 날 아빠 성공하면 나갈게. 그냥 세미나 가기 싫어서 한 얘기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꾸 하다가는 귀찮아서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빠 성공하면 갈게. 그럼 순간적으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게 성공하기 전에 같이 해야지. 성공하면은 그러면 성공하면 네안 해도 돼. 뭐 이런 생각이 싹 들면서 내색은 안 했지만 네. 살짝 실망스럽더라고요.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이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 있죠. 아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랑. 예. 저랑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거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계속 기대에 비풀어 있고요. 이번 명절 때도 얘는 집에서 세 명을 아들 세 명인데요. 한 방에 몰아넣었더니 못 살겠다고 뛰쳐나간 애가 얘입니다. 못 살겠다고 뛰쳐나가서 한방 벅적벅적하다고 뛰쳐나가서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간 놈 나간 애인데 몇 집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빠가 곧 성공할 것 같은데 좀 선행학습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세미나도 좀 같이 가고 이랬더니 뭐 어찌됐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아무튼 아빠, 나는 애터미 사업이 파는 건데, 물건 팔아야 되는 건데, 물건 팔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요 녀석이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구나. 물론 제가 애터미 사업은 네가 생각하듯이 그런 파는 사업이 아니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고. 네가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파는 사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세미나 가보고 이렇게 더 알아보게 되면 파는 사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야라고 얘기는 했지만 뭐 별로 수긍은 못 하더라고요. 아닌데 팔아야 됐긴데 그래도 많이 뭐 이러다. 예, 아무튼 파는 사업이 아니라고 정보 전달을 했고요. 또한번 얘기가 이렇게 시작되었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얘기를 한번 시작했으니 또 10번까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고요. 보다 확실한 건 제가 성공하면,
반드시 같이 할 가족이 생겼다는 데 대해서 너무 기쁩니다. 아, 시점은 제가 오토 판매사 핀을 다는 시점, 그 시점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가족에게, 친척에게 당당하게 원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우리 애터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어? 정말 아니다 싶으면 때려서 애터미 같이 하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내가 하면 할수록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 비전이 보이고 생긴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자신감이 올라오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또 비전이 있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끝까지, 물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돈이 안 되니까 딴길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자신감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할수 있다라는 마음과, 그리고 또 성공자들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발자취를 밟아 나가면서 힘있게 해나갔다면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저 할래요. 김지은입니다. 네, 김지은 사장님. 네, 저두 사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 분은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그분께서는 계속 세미나에 가야 되는 건 알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토요일 세미나 오셔라. 근데 거기는 토요일까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맡아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빠지고 가려고 하면은 다른 직원을 더 대체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뭐 이번 10월 달에도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더 빠지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몇번 빠지시는데요 하니까는 초반에 그 한글날 있죠. 한글날 때 한번 환갑여행을 가시고, 그리고 요번 달 마지막 주에도 또 어디 여행을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번 빠졌는데 한번더못 빠지시겠냐? 한번더그 직원한테 부탁하셔라. 그건 사장님의 간절함에 달려 있다. 우리 사업은 누군가 강요해서 할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사장님께서 의지를 보이시고 그리고 간절함을 비치셔야 이 사업이 가능한 거지. 이렇게 하다간 사장님 자신을 믿다가는 사장님 이 사업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저는 그분한테, 그분이 정말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애터미 사업을 시스템에 들어와서 합류해서 진짜 같이 세미나도 다니고 사업을 확장시키고 그런 사업자로서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본인도 수긍하시고 바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부탁하셔라. 그러니까 또 바로 그분이 또 그분의 행사가 있어서, 그분의 일정이 있어서 계속 봐달라고 하기가 조금 미안하다면서, 그분 사정 봐주지 마세요. 지금 사장님 사정이 더 급해요. 그분 사정 봐주시고 이분 저분 다 다른 사람 사정 봐주다가는 사장님 사업하기가 힘들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번 부탁한 거한번더못 부탁하겠냐.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토요일 10월 달에는 저희 한 번만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번 있는 이 세미나 절대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이라도 오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주기적으로 일요일도 쉬시면 사무실 와서 동영상 한편 보고 가셔라. 그렇게 하셔야 된다. 나를 믿으면 안 된다. 나는 절대 애터미 포기 안할 건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스템에 나가면은 그 생각도 그 의지도 흐려져요. 약해져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안 되고 이 시스템을 믿고 이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 나를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는 알겠어요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기로 했고, 그분은, 그리고 다른 분은 어머니가 대장암에 걸리셔가지고 한 3기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요양보호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을 못하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자녀이신 그분은 손벌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를 더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렸어요. 더 간곤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의 노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게 애터미밖에 없다. 지금 하시는 그 일로는 어머니 부모님 노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노후도 안 되는데 누구 노후를 해결을 해요. 그래서 이번 10월 14일 세미나 오세요. 왜냐면 그분도 주말에만 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2, 14일? 네, 어쨌든 토요일 세미나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 진짜 내가 애터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애터미를 해야 되는 데가 아니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미나를 오셔야 돼요. 그냥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애터미 세미나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대답은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분한 분이 상황과 환경이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뭐 노모를 또 케어하셔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또 본인 노후도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다 모두가 각자의 상황이 다르지만 한 가지는 모두가 그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 시간적인 자유가 없다는 거, 그거는 다 공통점이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를 제가 먼저 알아봤고 애터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저로서는 그분들에게 제발 이 애터미를 제대로는 알아보셔라라고 안내를 해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그분들을 위하는 방법이고 안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담을 느낄지라도, 조금 부담을 느낄지라도 어떻게든 그분들이 애터미를 알아보는 데까지만. 근데 알아봤는데 나 못해요. 그런 분을 어떻게 끌고 가요? 그냥 소비자, 소비라, 소비만 하세요라고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알아보지도 않는 분이라면은, 우리들은 의무를 가지고 책임을 갖고 그분을 정말 위한다면은, 그 세미나, 미팅, 이러한 세미나 미팅에 안내하는 거에 좀 목숨을 걸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에 오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온다고 믿고, 또 지금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을 더 연락 한번더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14일에 꼭올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계획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제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상황과 여건 이런 것을 내가 알고 그 사람을 정말 돕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김지은 사장처럼 어떤 열정을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열정이 나오질 않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소비자를 만날 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줘서 선택해서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이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우리가 전달해야 될 사람들에게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휴일인데 더 열심히 나오셔서 해주시고 동의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원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원 응모해주시고요. 자, 사원님, 야, 야, 시작. 영혼이 영혼이 원수이며 원수이며 그래서 영혼이 원수이다. 그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자,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